네, 자 여러분 아십니까? 존속이냐 폐지냐 그것이 문제로다. 허그리베 스타크래프트 데스매치 진행을 맡은 캐스터 김철우입니다. 그리고 오늘 도움 말씀에 장진남 해설위원 나오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장진남입니다. 저는 이렇게 힘차게 여기는데 아주 고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장진남 해설위원. 그동안 뭐하고 지내셨습니까? 네, 그동안 뭐 저는 결혼을 해서 예. 와이프가 사주는 맛있는 밥 먹고 이렇게 좀 살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아니 저는 왜 목소리 크게 했냐면요. 타이틀이 그겁니다. 존속이냐 폐지냐, 사느냐 죽느냐, 망하느냐 흐느냐 걸려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자기 일상생활, 결혼을 했으며 마누라가 사주는 밥 먹고 잘 먹고 잘 살아서 드륵드륵 살이 찌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장진남 해설위원입니다. 그거 말고요. 죄송합니다. 아, 저 근데 진짜 이 프로그램이 존폐냐 사느냐 이 문제는 그렇죠. 아니냐. 얼마나 지금 기회에 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홍진호 군이 예. 이 프로그램도 해야 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기존의 1시즌을 제거해야 한다. 예. 하게 되면 무조건 폐지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홍진호 선수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곳에 올 때는 홍진호 선수는 그 밥 벌어먹기 넉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관용을 베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었는데 제가 아까 살짝 카메라가 넘어왔을 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금기어가 있어요. 임용환, 사면봉, 보통저그, 서지수, 그리고 6회. 6회는 안 나왔어요. 6회는 여기에 지금 아프리카를 보시는 분들이 얘기해 주겠는데 지금 그 금기어가 다 나왔기 때문에 홍진호 선수 나름대로 불타고 있단 말입니다. 들리나 봅니다. 웃고 있어요 지금. 네. 야, 우리 홍진호 선수 얼굴이 보이죠? 지금 저 웃음의 의미는 뭘까요? 죽었어. 아, 죽었어? 예. 네. 가루를 만들어주겠어. 과연 가루를 만들 수 있을지. 그 반면에 우리 네. 지금 저기 헝그리 멤버들도 웃고 있어요. 저건 왜 웃는 걸까요? 저 웃음 속에 묻어있는 그 긴장감을 여러분께서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게임 중계를 14자씩이나 해먹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수의 표정을 보면 알아요. 아까 분명 여기서 토크쇼를 할 때 분위기가 좋았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뭐 인지실 인지수비 돼가고 있고 예,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어요. 야, 우리 보정에도 펼쳐주시고 그냥 꼭 이겼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헝그리 멤버들 이겨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이 올해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긴 그렇습니다만은 굉장히 승부에서는 냉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요. 일단은 그 선수들이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정말 이 게임으로 아까 그 백희성 씨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가수나 여러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데 모일 수 있다는 건 예전에는 뭐 게임 프로그램에서 리그 아니면은 뭐 토크쇼 해봤자 다 프로게이머였잖아요. 말 못하는 프로게이머 되고 가지고 제가 예, 진행하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홍진호 군이 예. 그 타 방송에 나가서 말을 해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자체가 신기했어요. 제가 예전에 홍진호 씨랑 방송을 진행을 할 때 네. 야 진호야 너는 말이 늘었구나. 담당 PD가 네가 리스닝이 되는 거야. 아하,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형님이 귀가 늘은 거구나. 그럼요. 야. 뭔가 이 인간이 적응한다는 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예. 오늘 노잼 PD님도 우리 홍진호 군의 말에 네. 그 자막을 많이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아까 여기 들으면서 살짝 다 못 알아듣는 말이 많았거든요. 당신만도 못 알아들으신 분이 많이 계세요. 저도 자, 홍진호 가예요. 네, 자 지금 경기 준비가 속속들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경기 순서를 알려드리자면 1대1 한 판 그리고 2대1 한 판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진 선수와 홍진호 선수가 저건 뭡니까? 옆 동네 스타일이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맵을 가지고 가서 여기서 자기 유리한 대로 경기를 하겠다는 인진 선수의 저런 얄팍한 상은 살아나겠다. 존속이냐 폐지냐 이런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경기도 그럴싸해요. 파이썬. 여러분께서 많이 스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파이썬 명맵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게이머들이 많이 선호했던 맵이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한맵에서 헝그리 지금 4명의 선수가 나올 예정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홍진호 선수라면 아마 두 번째 경기에서 왜냐면 2이니까 이 경기에서 마무리를 짓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게 제가 볼 때는 헝그리 멤버들 이기려면 3연방 네. 해야 됩니다. 3연방. 지금 게임이 3개니까 무조건 3연방 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은 3경기 때 네. 4대1이니까 한 사람에 하나 벙커 하나씩. 벙커. 요 괜찮겠네요. 벙커 캐논 해서 다 하는. 괜찮겠네요. 초반에. 네 오늘 경기 순서는 이렇게 해서 3전 2선승제로 경기가 펼쳐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3전 2선승제에서 만약에 2패를 헝그리 의리 TV 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은 문을 닫게 됩니다. 아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우리 김철민 캐스터도 예. 전에 MC 게임이 문 닫아가지고 막 가슴 아팠잖아요. 아 가슴이 많이 아팠죠. 억장이 무너졌고요. 재산 다 거덜났고요. 여러 가지로 제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금기어 중에 하나가 또 MBC 게임, MBC 뮤직이 났겠네요. 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경기 준비가 속속들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선수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인진 선수입니다. 자, 인진 선수. 일단은 그 경험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전통이 나오죠. 우리 컴퓨터랑 네. 컴퓨터에게 20분을 버티고 패배했다는. 네, 그렇습니다. 야, 2승 2패, 200패. 네.
2승 200패라고 하는 승률을 자신 있게 저렇게 내세우는 인진 선수인데요. 중요한 거는요. 보통 이제 실력이 없는 선수 같은 경우는 한 종족을 정해놓고 경기를 펼치는데 인진 선수는 꼴에 랜덤이에요. 랜덤. 예. 아, 다 모르는 거죠? 그냥. 네. 거저 먹겠다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머리카락이 없는데 거저 먹겠다, 공짜로 먹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진 선수입니다. 어차피 다 모르니까 그냥 아무나 하겠다는 거예요. 좋답니다. 네. 저희 얘기 들으니까 할까요? 글쎄요. 지금 아마 웃고 있지만 속으로 굉장히 긴장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건너편에 앉아 있는 폭폭 저그 홍진홀. 자, 동상승차가는요. 예. 228승 107패. 공식 대회는 5회 준우승입니다. 아, 정말 안타깝네요. 그렇죠. 우승이라는 글자가 네, 이벤트 대회 강자라고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홍진호 선수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 임하는 게 굉장히 마음이 가벼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공식 대회에서 준우승 선수밖에 못했지만 네. 오늘이라도 이 헝그리 대회에서라도 우승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앞서서 전망이 있었는데 브라질과 한국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정도로, 왜냐하면 사실 일방적이다. 아무리 홍진호가 손이 썩긴 썩었어요. 그렇죠. 썩어도 좋지. 손을 안 돼. 그렇죠. 썩어도 지치라고. 나름 예전에 폭풍적으로 명성을 냈던 홍진호 때문에 아마 경기는 전 첫 번째 경기에 홍진호 선수가 승리를 거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홍진호 선수. 그렇죠. 왜냐면 우리 지금 홍진호 팬분들이 세 분 와 계세요. 아, 예. 세 분 와 계시는데 굉장히...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두 명이 오면 홍진호 팬 맞아요. 이거 세 명이었던 건 아닙니다, 이거는. 홍진호 팬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홍진호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경기 준비가 속속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 준비가 끝났나요, 혹시? 경기 준비 끝나면 바로 첫 번째 경기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경기 준비 끝났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세트, 옆 동네 스타리그에서 펼쳐지는 인진 선수와 홍진호 선수의 첫 번째 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야, 그거 먼저. 유즈맨 맵티 그거 뭐냐고.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빨리 빨리 빨리. 자, 지금 홍진호 진영이 이따위 맵이었군요. 아, 우리 홍진호 선수가 랜덤으로 테라를 좀 해서 가로로 가로 본능입니다. 가로로 긴 맵에서 일단은 홍진호 선수가 테란으로 바쁜 와중에 채팅을 하고 있는 인진 선수입니다. 자, 3시 저그 인진 선수, 그리고 홍진호 선수는 랜덤을 선택했는데 테란이 선택했습니다. 쇼미더머니. 네, 저런 일 많이 해봤죠, 우리. 돈을 한때. 올려달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만큼 절박한 심정을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드렸잖아요. 폐지. 폐지. 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 일단은 홍진호 선수는 드론을 더 채우지 않고. 아, 이거 홍진호 선수가 아니죠? 예, 죄송합니다. 역시 오랜만에 우리 왜냐면요. 옐로우잖아요. 노란색 저그가 나왔겠죠. 아, 이거는 지금 홍진호 선수 가장 싫어하는 빌드죠, 지금. 그렇죠. 초반 다시.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진호 선수라고 착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시 저그 인진 선수, 그리고 9시 테란 홍진호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진 선수는 일단은 굉장히 얄팍한 수를 꺼내 잡수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초반에 무조건 저렇게 해서라도 타격을 줘야만 네. 1%의 승률이라도 올릴 수 있어요. 자, 하지만 또 살펴보고 있어요. SB가. 맞죠.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 홍진호. 어이가 없다라는 거죠. 네. 아, 홍진호 선수 SCB 러시아 하죠, 지금. 네, SCB를 괴롭히고 있는데. 자, 드론 체력 빠졌어요. 드론 체력 4 남았습니다. 체력 2 빠. 골라 때리고 있는 홍진호. 자, 일단 이러면 자원 채취가 안 되죠. 자, 홍진호. 홍진호 체력이 5 남았고. 자, 다음 교대. 태그매치. 태그매치. 1 끝내 싫어. 1 끝내 싫어. 끝내자, 홍진호 선수. 이런 지역적인 장면을 SCB가 세 마리, 두 마리가 형질었네요. 자, 과연 이거 자,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걸 여섯 기가 나오고 있죠. 충격에 빠졌어요, 우리 드론들이. 드론 두 마리. 얼굴 표정 지금 넋이 나갔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인진 선수입니다. 자, 저걸링 나왔죠. 그렇죠. 드론은 살려야죠. 네, 지금 경기를 띄엄띄엄 하고 있죠. 아, 지금 예. 약간의 렉인데 우리 시청자 예.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슬로우 이거 슬로우. 지금 인진 선수가 손을 뽑아볼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죠. 밑에 있는 PC를 발로 쑥 찼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달려가죠. 달려가야죠. 자, 하지만 홍진호가 그렇게 싫어하는 벙커가 거절됐습니다. 얼마나 찍고 싶었겠어요. 이왕이면 세 개 지면 참 멋있을 텐데요. 아, 옆 동네 올라가나요. 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진의 1킬 퍼스트 블러드. 자, 표정만 보실까, 인진 선수? 암담합니다, 저울리. 백희성 선수가 뒤에서 웃고 있는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남 일이 아니에요. 진짜 너무 웃겨.
다음 차. 말하고 있죠. 그렇죠. 늦었어. 지금 이렇게 해서는 우리 프로그램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반패지죠? 반 보세요. 일꾼이 없습니다. 자원 상황이 아 표정 정말 해맑아. 해맑아졌어요. 정말 해맑아졌어요. 나름대로요 첫 번째 세트 나왔던 건 의미가 있거든요. 기선 제압을 해라. 홍진호를 기선 제압을 해라라는 의미인데 네 해맑아졌습니다. 아 저걸린 숙여갖고 네 기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티벳 여우를 보는 것 같은 표정. 사는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이 맵은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이 왜 여기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네. 드론도 다 갖고 아 지지 지지 러스트 지지 첫 번째 세트 인제 빼빼로 홍진호 선수가 승리했죠. 뭐 한 거죠? 그래도 여기서 다행인 거는 예. 우리 인진 선수가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두 경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 경기 시간이 그닥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역동맨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정말 짧게 걸렸죠. 한 5분 남짓 걸린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뭐 이 정도는 그 최근에 그 홍진호 선수가 말한 것처럼 최근에 이제 각종 대회를 자신이 주최하고 자신이 우승을 먹은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말이죠. 홍진호 스타즈 파티. 그래 파티.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사실 저는 좀 지켜보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사실 좀 기대했어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따위를 할 거냐? 저 폐지돼야 마땅하다라는 야. 예 제가 좋은 의견 올려주시는 분께 제가 뭐 퀵뷰 이런 거 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개인적으로요. 자 우리 다음 두 번째 경기는 아 첫 번째 경기는 우리 홍진호 선수가 승리했고요. 네 두 번째 경기는 우리 이제 류지혜 씨랑 이대힐 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제가 말한 쪽이니까 우리 해봐. 김철민 캐스터. 세상에 그 게임 캐스터 생활을 십몇 년 넘게 하다 보니까 해설이 저한테 질문을 던지시는군요. 그쵸, 이런 질문 처음 받아보시죠. 제가 보기에는요. 아무래도 그 초반에 이제 다음에 쓰일 맵 같은 경우가 파이썬이거든요. 맵이 좀 크기 때문에 크기가 그쵸. 보통 프로 선수들이 많이 했던 그렇죠. 맵이죠. 상대 위치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백이성 씨와 유지혜 씨가 각각 맡은 종족에서 가장 기본 유닛 한 두세만 뽑아서 둘이 한꺼번에 힘을 합쳐 간다면은 아 이게 지금 백이성 씨가 하는 게 아니고 소희짱 씨랑 유지혜 씨랑 하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분명히 백이성 류지혜 조가 경기를 펼치는데 아마 그 사이에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아, 이 전략을 수정해야겠다. 왜냐하면은요, 두 번째 지금 우리 지금 백이성 나오죠. 여기 뭐 나오죠. 어드벤처요. 어드벤티지요. 뭐 많이 하시죠. 어드벤티지 아닌가요? 어드벤처는 롱인을 가시든지 네. 잠실을 가셔서 하시고요. 여기 잠깐 그. 가운데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네, 우리 예산 낮추고 저희 팀이 너무 열악했어요. 예. 열악해서 두 번째 경기 갑자기 경기를 안 하시는 이유가 뭐 어떻게 되십니까? 인진이를 보니까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나 스스로가 너무 창피하고 저 표정이 정말 너무나도 꼴보기 싫습니다. 저도 이 시청자 여러분 같은 팀원인데도 그렇게 네 아우 정말 꼴보기 싫은데요. 그래서 예. 제가 2라운드는 제가 포기라고요. 저 대신 소위짱을 더 잘하시는 그래서 저한테 어드벤처를 주십시오. 좀 나아요? 저기 어드벤처 꼭 주셔야 됩니다. 어드벤처예요. 어드벤티지 생각 그럼 하는 드론을 예 아니 일꾼을 한 마리 좀 빼는 거 어떨까요? 글쎄요. 근데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공정한 상황에서 왜냐면 조작 이런 거 몹시 싫어하시거든요. 조작이란 말만 들으면 이제 경기를 잃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 몹시 싫어합니다. 저만 나쁜 사람 만드는 건가요? 정정당당하게 정정 그렇죠. 근데 하긴 2대1이니까 우리 그렇죠. 그것도 소위장, 사실 공정하진 않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소위장님이 어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름 이제 그 베스트 BJ 정도 된다면은요. 네네. 적어도 컴퓨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적어도 국민 게임이라고 했던 스타크래프트를 왕년에 일꾼 좀 나눠봤다라는 정도는 돼야지만이. 홍준수 비. 그 미소가 예전 짤방으로 많이 나오는 그 미소 같은데요? 야, 약간 그 앞니빨을 살짝 내놓으면서 앞니 두 개만 보여주면서. 저 어이없다는. 이런 표정 있었죠, 이런 표정. 지금 또 뭐 노려보고 있잖아요. 네. 아, 우리 홍준수 선수 게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홍진호 선수의 표정을 보니까 약간 욕심을 느끼는 게 다음 주 차부터는 이제 헝그리가 아니라 콩그리로 해가지고 전담 그 프로그램 맡게 되면은 아마 좀 잘 오랜만에 보는 표정입니다. 야 이대형 나오면 콩데스 나올 판이에요. 그렇죠. 저거 벙커러시 한번 받아봐야 그냥 표정이 네. 바뀌는데 말이죠. 네, 거저 얻었습니다 사실. 맞아. 이제 첫 번째 우리 인진 선수는 솔직히 네. 너무 거의 스타크래프트를 처음 하는 정도의 수준의 네. 게임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두 번째 게임 소희짱님과 우리 류지혜 씨의 예. 게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준비가 된 건가요? 글쎄요 저는 예. 아 다시요. 뭘 줄까요? 저희 맵팩
저희가 중계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규맵입니다. 예. 아 솔직히 저희 게이머들은요, 알고 있는 아시는 사람하고 게임 할 때, 아는 사람하고 게임 할 때, 네, 비전을 켜주고 합니다. 그렇죠. 예전에 비전. 아 좋습니다. 그러면 보여주고. 어드벤처 드리죠. 홍진호 선수. 비전? 홍진호 선수 비전 켜주고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시야 켜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시야를 켜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홍진호 선수의 플레이는 상대 팀인 그 소잇장 유지의 조에게 보입니다. 뭐가 하는지 다 보이죠. 다 보이죠. 특히 뭐 만약에 럴커를 뽑았다, 그럼 옵저버나 스캔 없이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어드벤처라면은 충분한 어드벤처. 네, 손에 손을 따 손에 땀을 주게 하는 어드벤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솔직히 이 정도라면은 2대 1인데 네, 이 정도라면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얼라이까지 해주라는 말씀도 계신데요. 아, 얼라이까지는 그건 좀 그렇고요. 공격이 안 되죠. 예, 예. 비전은 무리수인데. 아, 우리 김맘에 우리 지금 프로 선수들 2대 1로 이기지 않나요?라고 예, 했는데, 근데 어느 정도 취미로 잘하시는 분의 2대 1은 이기기 힘듭니다. 솔직히.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유지혜 씨가 소희보다 더 잘한답니다. 유지혜 씨가 그러면은 약간 지금 이 경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그렇죠. 그런 생각 좀 해보네요. 네. 지금 살짝 표정이 나오고 있는데 유지혜 씨가 아마 그 수많은 그 대포 카메라 앞에서도 저런 표정이 나오지 않는데 네, 지금 굉장히 사실 좀 긴장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전략 회의를 하고 있어요. 전략 회의를 한다고 지금 답이 당장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 우리 인진 씨는 패배하고 어깨만 주물러 들고 있고요. 지금 우리 네, 노잼피는 저기서 뭐 하는 걸까요? 글쎄요. 프로그램이 폐지되면 자신도 일거리를 잃을 수도 있거든요. 아, 망하겠구나라고. 그렇죠. 지금 저렇게 예, 머리를 쥐어싸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뒤에서 백희성 씨 뒤에서 폭풍 연습을 입으로 연습하고 있는데요. 뭐 저라면 사실 정말 큰 어드밴티지는 만약에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백희성 씨가 큰 딜을 하는 거죠. 어떤 백희성 씨가 해설을 하고 왕년에 쌍둥이 저거였는데 장진남에게 대타적으로 장진남에게 대타적을 쓰는 게 그게 훨씬 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아니면 저기 장진남 못 믿는 건지 모르겠고. 지금 노잼 PD가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쓸데 없고요. 쓸데. 네. 네. 와, 우리 김철민 게스트. 네. 네. 저도 이제 PD를 씹는 방송국을 한번 말아먹고 나니까 강단이 무서운 게 없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지금 세팅을 아직도 준비 중인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예, 아주 재밌는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BJ 친얼님, 야 친얼님, 그렇죠. 악마저그 장진남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아닙니다. 악마저그는 강도경이고요. 본인의 닉네임이 뭐였었죠? 악마저글링이죠. 네, 그렇습니다. 악마저글링 정말 저글링 몇 개, 한 6개로 정말 많은 프로토스를 네, 아 눈물을 쏙 뺐던. 네, 그렇죠. 근데 그거 오래 안 가더라고요. 아, 그렇죠. 사람들이 금방 역시 게이머들이야 머리가 좋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쓸데없이 시간을 끌고 있는 우리 그 헝그 의리 팀. 네. 예, 경고 줍니다. 좋지 않아요. 지금 컴퓨터에 약간 문제가 생긴 건가요? 아니면 뭐 연습을 더 하는 건가요? 글쎄요. 저는 뭐 그 속을 알 수가 없죠. 네. 사실 근데 뭐 저도 게임 캐스터 생활 오래 했지만 세팅 오래 한다고 이기는 거 많이 못 봤던 게 박태민 같은 경우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박태민은 예, 진짜 오래 걸렸어요. 그렇죠. 많은 게이머들이 예, 좀 말을 예, 안 했지만 좀 싫어했어요. 하이브까지 연습하면서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홍진호 세팅 오래 안 했습니다. 홍진호 세팅 오래 안 했어요. 저런 저거 굉장히 훌륭합니다. 2위. 그러니까 2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 요한영보다 세팅 한 1분만 오래 했어도 네, 우승할 수 있었어요. 네. 저희는 아까 대기실에서도 홍진호 씨에게 물어봤는데 네, 만약 우리가 예, 진호 형을 이겼더라면 우리가 예, 아 진호 형이래. 임요한을. 임요한을 이겼더라면 우리가 요한이 형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네, 아 정말 그 장면을 카메라로 담아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두 저그가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약간 위축된 상태로 우리가 요한이 형을 이겼으면 우린 성공했을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정말 예, 가끔 꿈도 꾸고 그런 생각 그렇죠, 해봅니다. 예. 자, 지금 우리 현지 사정으로 인해서 경기 진행이 좀 더뎌지고 있는 점 여러분께 이 헝그리 팀을 대신해서 사과 말씀을 왜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잠시 여담 하나 할까요? 여담 할까요? 좋습니다. 우리 김철민 캐스터가 이제 예, MBC 게임이 없어졌잖아요. 네, 없어졌죠. 시원하게 없어졌죠. 예, 없어지고 뭐 했죠? 사업했죠? 사업했죠? 예. 어떻게 됐죠? 시원하게 말아먹었죠. 시원하게 말아먹었죠. 시원하게 말아먹었습니다. 서지수에게 지지 않아도 시원하게 말아먹었습니다. 그래갖고 다시 열심히 이렇게 방송 활동하는 모습. 근데 보니까요 네, MBC 게임을 지나간 사람들은 다 잘 됐어요. 거기 계속 있는 사람 다 망했습니다. 지나간 사람 대표적인 인물 카라의 한승연. 아이유. 저는 잘 몰라요. 걸스데이. 다 MBC를 다 거쳐갔죠. 다 저희가 키웠습니다. 예. 지금 솔직히 이 헝그리
PD분도 예. MBC 김을 거쳐온 분이. 아, 안 될 사람이네요. 예. 네, 거쳐왔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까요? 제가 여기서 이제 헝그리 TV에서 가끔 이제 일을 하는데 네. 걱정스럽습니다. 예, 저 때문에 여기가 이제 타격을 입을까 봐. 벌써 보세요. 지금 이제 백희성 씨도 아마 옛날에 MBC 게임에 한번 출연했을 거예요. 그 여파로 인해서 지금 이제 그 프로그램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MBC 게임 자체가. 네, 그럼요. 예. 네, 가까이만 안 될 것입니다. 솔직히 음악 안 들어요, 요즘. MBC 뮤직 음악 안 들어. 맞겠죠? 음악 안 들어. 그 뭐 들어요? 자동차 갈 때 그냥 소리 줄여놓고 그냥 가요. 라디오 듣는 거예요. 네, 그냥 뉴스나 듣고 이렇게 하지 음악은 안 듣습니다. 음악을 멀리합니다. 그렇군요. 음악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MBC 게임 없어진 이후로 게임 TV 안 봐요. 아, 잘하셨어요. 게임 TV 안 봐요. 자,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게임이 좀 아직 예. 준비가 덜 된 상태죠. 자, 네. 우리 잠깐 잠시 댓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그럴까요? 예. 우리 가철민 드립보소 예, 드립 뮤직 전다. 아, 뮤직 드립 전다. 예. 이게 한이 맺힌 겁니다. 네. 자, 보통 이제 어딜 만지는 거죠? 어깨를... 우리 인진 씨가 예. 네. 좋지 않은 손이었었어요, 방금. 네, 우리 그 소익장님을 만지면서 느끼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의견을 남겨주고 계세요. 지금 뭐 각 매체를 통해서 지금 보고 계신데 그렇죠.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백희성 씨가 뒤에서 핸드폰을 만지고 있는 이런 자세 좋지 않습니다. 우리 김철민 캐스터 보고 아웃사이더인 줄 알고 말이 완전 빠르대요. 아, 원래 그랬죠. 제가 오랜만에 이런 또 자리였다 보니까 네. 옛날 그 우리 고향 사람들 다 만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우리 그 조연출일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은 왜 이렇게 경기가 진행이 안 되는지 도대체 네, 이런 걸 좀 소식을 전해주시면 저희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게임 보고 싶다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그렇죠. 그냥 경기는 집어치우고 아 예. 이렇게 만담이나 하자는 의견이 좀 보이고요. 네. 야, 이거 좋은 이름 많이 올라오네. 막 성악승 올라오고 연보성이 올라오고. 예, 스타 해설할 때 여러 가지 저희에 대한 야, 우리가 지금 중심이에요. 아, 저희가 중심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보시면 이 헝그 의리. 예. 이 프로그램 자체만으로 우리 댓글 네. 네. 아, 지금 소식이 들어왔는데 네트워크 문제라고 합니다. 아. 사실 그 장진남 씨도 게임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서 경기를 많이 하지만 지금 이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IPX나 UDP 같은 걸로.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네트워크 문제라는 거는. 그렇죠. 누군가 누군가 바로 찼다는 거예요. 컴퓨터를. 그렇죠. 지금 네. 뭐 선이 연결돼 있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냥 시스템상의 문제인 걸로. 아, 그렇죠. 뭔가 지금 잡수를 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맵팩을 지금 하다가 깔고 있다라든가 네. 뭔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거지. 사실 네트워크상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솔직히 좀 낮습니다. 아, 아니면 진짜 네트워크상의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한 명은 조인이 되는데 예. 그 나머지 한 명이 조인이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럼 컴퓨터가 그 사람을 거부하는 거죠. 아, 컴퓨터가 그 그렇죠. 그렇군요. 네. 네. 자, 우리 홍진호 씨 보고 아찌 귀요미. 근데 이분은 진남짱이라는 야. 닉네임을 사실 여기 지금 그 오신 분들 중에서 네. 장진남을 아시는 분들 있다면은 장진남에 대한 일화를 올려주시면은 제가 퀵표 쏴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모르시잖아요. 모르죠, 솔직히 말해서. 처음 보셨을 거예요. 고개를 돌리고 계신 콩진호 팬입니다. 네. 오로지 콩빠들. 네, 좋습니다. 자, 준비가 끝났다는 사인이 들어왔습니다. 자, 과연 2대0으로 마무리되면서 프로그램이 폐지가 될 것이냐. 두 번째 세트 파이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홍진호 선수가 평상시 하던 한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까도 밝힌 것처럼 나는 한국말을 잘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키보드로도 발음 연습을 하고 있는 홍진호. 대단한 그런 근성이 있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저한테 발음이 좋아진다. 그럼요. 우리는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늘 2인자, 늘 1인자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일지라도 저렇게 꿈을 저버리지 않고 노력을 한다면 지니어스 할 수 있다. 자, 경기 시작했죠. 지금 네. 보시는 지형이 우리 류지혜 씨의 진영입니다. 네, 자, 홍진호 선수가 자신의 고유 색깔인 황색을 배정받았습니다. 아, 이것은 파이썬이고요. 자, 류지혜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독한 모습이에요. 네, 자, 지금 보시는 지형 우리 소희짱 선수의 진영이죠. 네, 그렇습니다. 프로토스 소희짱 선수, 류지혜 선수가 적으로 경기를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파이썬의 6시적의 홍진호 선수가 있습니다. 아, 종족별로. 테란, 프로토스, 저그 하나씩 다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솔직히 그 테란을 상대로 프로토스와 저그 조합 상당히 괜찮은 조합이거든요. 훌륭하죠. 네, 2대1이기 때문에 네. 뭐 저그가 초반에 압박을 하고 드라군을 일찍 가는 그런 전술도 괜찮고 네. 그 반대로 뭐 질럿을 질럿으로 푸시하면서
뮤탈리스크를 빨리 띄우는 방법도 괜찮죠. 그렇죠. 이제 그 근데 그 소희짱님이 드라곤을 알지 모르겠어요. 드라곤이 출격하면 어떨까? 아, 드라곤 드라군 이런 게 있거든요. 드라군 드라곤 이렇게 출격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드라곤 알지 모르겠고요. 아, 그 정도는 알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베스트 BJ라고 한다면은 그 정도는 네. 알아야지. 아, 베스트 BJ 프로브가 하나 일찍 나왔죠. 네, 프로브가 나와서 자 소희짱 선수의 프로브가 일단은 나와서? 그렇죠. 일단은 그 12시 지역적으로 가지 않은 저런 센스. 예. 만약에 저라면은 제가 그 류지혜 선수라면 분명 12시 지역적으로 아마 그렇죠. 오버로드 날릴 것 같은데. 날렸, 예. 날렸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둘이 호흡이 일단 맞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여기서는 지금 위안이면 아래거든요. 오버로드 그렇죠. 한 잠깐만 보면 알 수 있는 네. 근데 자 프로브가 지금 6시에 들어왔죠. 자 들어왔는데 일단은 베럭스를 건설하고 있는 홍진호 선수입니다. 보통 이러면 이제 돌아가면서 그 SCB를 좀 괴롭혀 주잖아요. 그렇죠. SCB 때리고 피하고. 오 어디서 배운 거 있어? 갑니다. 오 갑니다. 앞으로 어디서 들었어? 이야. 자 퍼스트 블록. 야 교대. 빼야죠. 빼야죠. 오 보고 있습니다. 보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러면서 우리 프로브가 나오고 있을지. 오 근데 컨트롤 보통 이 자원 상황을 보면 아는데 오 컨트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게스가 올라간다는 건 그쵸? 나름대로 되도 않는 컨트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빠른 게스 타이밍으로 드라군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드라군을 뽑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코어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 타이밍이면 코어가 올라갑니다. 100퍼. 100퍼. 네, 지금 잠깐 고민에 잠겨 있는 컴퓨터입니다. 자, 지금 예, 눈 돌리지 마세요. 눈맵하지 마세요, 홍진호 선수. 근데 홍진호 선수가 아마 그 비전을 켜줬기 때문에 홍진호 선수 그래서 12시라 12시를 안 보였구나. 비전을 켜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시 그 딜레이가 예,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정당당한 게임만 중계해봤기 때문에 이런 네. 게임은 중계를 안 해봤잖아요. 네. 자 보니까. 근데 우리 소희짱 선수의 모습이 아까 예. 스튜디오에 있는 모습보다 아까 사뭇 진지한 모습이에요. 야, 야. 그렇죠. 예, 좀 내용물이 적어진 초코송이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질소 충전이 되어 있는 초코송이 같은 표정이 우리 변해 있는 내용물이 적어진 초코송이 아 그건 네? 정말 비유 잘하셨네요. 요즘 과자 못 사 먹어요. 과자 사 먹다면 빈정상합니다. 자 우리 예, 그냥 눈으로 만족하세요. 우리 예. 저기 소... 야, 류지혜 선수 역시, 나오고 예. 있죠. 우리 야, 레이싱 모델이죠. 레이싱 모델이죠. 맞습니다. 네. 정말 훌륭한 레이싱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 번 강조를 해주고 계신 우리 장진남 선수. 이쁘다 보니까 말이 조금. 예, 예뻐요. 우리 두 번씩 우리 두 번씩 해볼까 두 번씩. 예뻐요. 예. 자 지금 와 경기가 시작했죠. 아 두 배럭스. 이야 홍진호 배럭 두 개. 제가 볼 때는. 그 그냥 입구를 들어 맞고 예. 이렇게 태클을 올려서 승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홍진호랑 노세요? 요즘 말이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방송을 한 10년만 하다 보니까 예. 아 말이 잘 안 되네요. 자 일단 코어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고민에 빠져 있는 컴퓨터입니다. 자, 아, 코어가 아니었어요! 코어가 아니었어요! 코어가 아니고 우리 시청자 다 낚어! 이런 초코새 같으냐고! 봉다리를 더 폭파시켜볼 테니까 좀. 자 코어가 올라오고 지금 저글링 나왔죠? 자 유지의 저글링! 유대따의 저글링! 아, 어디 갑니까? 왜 여기 호객 삐끼한테 예 뛰어야죠 그래도 우리 류지혜 씨의 컨트롤로 예 SCB를 일찍 잡아내 보통 프로 선수들의 예. 일꾼을 일찍 잡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자 유지혜 뜁니다. 입니다. 자 6시로 가야죠. 달려라 유지혜! 레이싱 모델 유지혜! 구렁구렁구렁 왜 레이싱 모델 유지혜가 웃겨요? 왜 웃기죠? 레이싱 모델 유지혜가 달립니다. 육저글링 6시 연령했어. 6시니까 6시 연령했어. 그렇죠. 예. 그렇죠. 6시. 야! 저거는 솔직히 들어가기 좀 힘들죠. 예, 자. 아, 밀쳐주기. 아, 프로브가. 자, 프로브가 한번 보고 아, 이거 못 들어가겠다. 심각하죠,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 거 유지혜는 지금 포즈를 취하고 있는 저글링들입니다.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 가지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육저글링들. 네. 누가 레이싱 모델 아닐까 봐. 달려야죠! 달려야 합니다! 백희성씨 말씀 좀 하세요! 우리 백희성! 다들 꾸러지셨나? 저글링 도와요! 자 유지혜 갈 수 있는 건 뭐다? 저글링 뽑기! 그렇죠. 자, 뽕 뽑기! 아 근데 이 저글링만으로 과연 우리 또 포즈를 취하고 있는 저글링! 미치겠네요! 그래도 이쁘네요. 아, 이쁘면 돼요. 이쁘면 용서가 돼요. 그럼요. 이러면서 우리 오래 보는 거잖아. 그럼요. 유지혜를 오래 보는. 홍진호 선수 살짝 긴장한 표정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근데 이제 과연 그렇다면 소희짱 선수가 드라군을 뽑았느냐? 그렇죠. 네. 자, 뭔가 지금 알 수 없는 침묵이 흘러가고 있는 건데 작전을 짜고는 있을까요? 지금 우리 소희짱 선수하고 유지혜 선수가 지금 뭔가를 얘기하고 있죠? 짜긴 뭘 짜요? 알려주는 건가요? 짠다고 되나요 어디? 짠다고 한국이 브라질 손 났는데 지금 우리 예 소희짱 선수가 아 또 약간의 예. 시스템 문제로 아니 근데 모델 포즈를 찍고 여기 방청객 여러분 이 소희짱 선수의 표정 저런 표정 보셨어요?
야, 쓸데없이 진지합니다. 그렇죠. 그 잠깐 방금 표정이 그 도관에 나왔던 그 교장 선생님 같은 표정. 아, 그 정말 못된. 아, 예,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가발을 쓴 듯한 모습이에요. 예. 정말 진지한 캐릭터랑 안 어울리시는 분인데. 네, 아. 쓴 웃음을 짓고 있는 소익장 선수입니다. 아, 머리 스타일 흐트러졌어요. 흐트러졌어요. 네. 자, 어쨌든 경기가 원활하게, 왜냐하면 이제 이런 분들과 함께 이제 그 게임을 하다 보면 참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옵저버 때문에 옵저버 때문에 그랬구나. 홍진호 선수 개인화면이죠. 자, 오랜만에 보는 우리 홍진호 선수의 개인화면. 아, 현재 지금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홍진호 선수의 개인화면으로 경기를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시 한번 그 사이에 SB를 빼고 있는 저 구석에 SB 있는 걸 모르고 있는 소식장 선수예요. 자, 이거 최초죠. 우리 지금 중계진이 예. 홍진호 선수 화면만 보고 중계하는. 아, 뭐 14년 하다 보면 별일 다 있어요. 자, 우리 과연 정전도 되고 별일 다 했습니다. 14년 하다 보면 9시 소희짱 선수가 드라곤이 나올 것인가. 자, 드라곤이 과연 나올 것인가. 자, 일단 홍진호 선수는 거기 상황에서 아직까지 베럭스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었죠. 마리만 뽑아주고 있고 우리 류지혜 씨는 지금 레어도 안 간 상태고요. 네, 태클을 안 타고 있어요. 가스를 네. 지금 그 드론 하나가 채취하고 있고. 아, 지금 이 메덱이 솔직히 나오게 되면 저글링들 어느 쪽? 드라곤이 나온 것도 드라곤 자, 드라곤 나왔어. 해결사 드라곤. 그렇죠. 홍진호 그렇죠. 움찔하죠. 자, 대열 갖다 두고. 자, 한 번에 뚫어야 돼. 한 번에. 저 사거리까지 해야죠. 드라곤을 상대하면 하려면 사업을 잘해야죠. 제가 사업을 못해서 말 안 하고 잤습니까? 그렇죠. 시원하게. 자, 드라곤을 뽑은 저 모습, 저 비장미 원드라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사이에 베럭스나 추가하고 있는 홍진호 선수. 자, 홍진호 화이팅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도 이거 언덕이기 때문에 그렇죠. 못 뚫어요. 못 뚫어요. 메딕이 여기서 예, 그렇죠. 더 태클을 올리고 이끌어 나갑니다. 홍진호 선수 저거 무슨 배짱이죠. 이럴 때는 말이죠. 지금 커맨드 센터가 하나이기 때문에 유지혜 선수는 럭커를 뽑아야 돼요. 그렇죠. 럭커를 뽑으라고. 자, 류지 선수. 야, 류지혜 이 무모한 러쉿. 이런 망할 저글링.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싶나? 다른 스케줄을 잡았나? 그 시간대 금요일 밤 10시에 할 게 있다는 거야. 딴 거. 백희성은 음악 캠프가 있고 유지혜는 다른 촬영이 있고 그러면은 소희짱 인지는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아, 다시 아프리카. 안 됩니다. 예, 아프리카 가든 아메리카를 가든 어딜 가든 가야 될 것인데. 아, 이거 어떡하나. 자, 이거 위험한데요. 우리 아, 유지혜 털리겠는데요. 유지혜 털리겠는데 나와서 빨리 포즈 취해야지. 그래야 이길 수 있어. 야, 그러니까 지금 레어를 가기 때문에 럭커를 좀 있으면 뽑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 홍진호 선수 과연 아, 이거 솔직히 지금 게임 끝내면 홍진호 여성관을 할 수 있어. 그동안 레이디젠에도 안 통했어. 아, 그럼 공격하자. 안 통했어. 근데 공격하자. 지금 자, 그러면은 과연 저기 초이장은 뭐 하고 있을 것인가? 아, 주인장은 앞마당 일단 버리고 예. 아, 자, 레어 이때는 레어를 취소해야 돼요. 취소하고 예. 선크리에도 박아야 되는데 자, 뒷동서 찌 그렇지! 빈집! 소희짱! 빈집! 그렇죠! 할 수 있어! 꼴랑 삼드래곤! 아니,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아, 지금 병력이 없어! 드라곤만 계속 그렇죠. 오게 된다면? 근데 문제는요! 사드라곤! 자,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유지혜 버려야 돼! 유지혜 버려야 돼! 최대한 SCP을 많이 잡아야죠! 모니터로 들어갈 기세. 좋아요. 예, 자, 이런 거. 자,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면요, 홍진호는 대란이니까 뛰면서 도망가고 엘리를 노릴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 다크를 뽑은대요. 다크를 뽑으란 말이야, 이 다들아. 감독 뭐하냐고. 프로그램 닦고 싶어. 아, 우리 지금 정말 진짜. 자, 우리 소희짱 선수 지금이 기회예요. 솔직히 지금 아, 지금 이거 힘 풀리면 안 돼요. 유진 씨 나온단 말. 뭐 여기서 타격을 더 주지 못하면 2시에 있는 병원이 돌아오기 때문에 망했어요. 막혔네요. 망했어요. 이거는 지금 그렇죠. 게이트를 올려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시원하게 망했어요. 야, 엘리나 가스통은 남겨드릴게. 구경은 해라. 어서 와. 이제 어떻게 되지? 하이선은 처음이지. 너 저기서 모델 보자고 있어라. 누가 저글링 뽑아 가라고 카드나.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 홍진호 선수 다음 타겟은 바로 이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대 빵이면 프로그램 문 닫아도 되니까요. 자, 과연 내가 왜 당신들 걱정해줘야 돼. 병력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럴 때 맥이. 그러면 리버를 뽑으라고. 로보틱스가 올라왔으니까 리버를 입구에 배치하라고. 자, 진짜 우리 백이성 선수 왜 웃을 때가 아니지. 웃을 때가 아닙니다. 웃을 때가 아니죠.
아, 김철민 적당히 좀 해라. 제가 안 적당히 하게 생겼습니까? 지금 프로그램 문 닫는다는데. 자, 게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아 그러니까 제 목소리 시끄럽게 들렸군요. 그럼 제가 좀 적당히 하겠습니다. 자, 너, 아 표정이 진짜 사실 이렇게 승부에 자유로울 때는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아니, 뭐 친구랑 하더라도 예. 재미로 한다 하지만은 예. 지게 되면 솔직히 기분이 나쁠 수 있거든요. 아, 그럼요. 승부근성이 다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승부근성이라는 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지금 경기를 아, 하고 있는데 큰일 이 드라군으로 맞기에는 이거 폐지예요, 그냥 폐지. 아, 그래도 6개 정도에 있는 드라군이면 언덕이기니까 언덕에 2점을 살려서 충분히 예. 막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 자, 오! 저기서 리버가 나오죠. 리버가 나오죠. 리버 나올 수 있어요. 시간이 큽니다. 리버가 나오면 우리 예. 홍진호 선수가 들으면 안 되니까. 아, 스킨이 들어옵니다. 와, 근데 거기다 셔틀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셔틀 리버.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 메시가 될 수도 있고 박다봉이 될 수도 있어요. 아, 보통 지금 예. 셔틀을 뽑기보다는 리버를 먼저 뽑아야 돼. 어, 들어오죠. 홍진호 선수 들어오죠. 자, 타이밍 안 주죠. 홍진호 선수 들어옵니다. 홍진호 선수. 자, 컨트롤 뒤는. 오, 컨트롤. 언더, 언더. 그렇죠. 질러, 질러. 질러 던져주고, 그렇죠. 질러 던져주고. 그렇죠.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그렇죠. 컨트롤. 자, 브라보. 페이지냐, 존속이냐. 페이지냐, 존속이냐. 망했어요. 완전 망했어요. 어, 이건 완망입니다. 일꾼 러시. 망했어요. 망했어요. 예. 아, 막기 힘들 것 같은데요. 야, 여기 같이 섞여 있는 홍진호 선수의 일꾼. 어, 자 이거 리버 나와서 막기만 한다면 아, 못 막아요. 못 막아요. 그러니까. 이건 막을 수 없어요. 소설을 쓰고 계십니까? 아, 못 막아요. 예, 소설가 장진남 선수를 모시고. 아, 표정, 표정. 표정이 좋지 않아요. 썩은 표, 썩소라고 하죠. 네, 2대 0 스코어. 리버 지켜야 돼. 리버 지켜. 스캐너. 또세요. 알을 채워야지. 알 채우라고. 알. 알을 오, 그렇지. 태웠어. 내려. 또세요.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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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말고. 왜? 왜 거기 쏘냐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 쏘긴 쐈는데. 자, 거 일꾼한테 쏴야지. 내려. 알 채우고 알. 알배기 리버 몰라 알배기? 미네랄이 다 떨어져. 미네랄이 없군요. 아 지금 아, 예. 때문에. 자 리버. SCB를 무서워하는 리버가 리버입니까 어디? 그렇죠. 알 차 있나 찔러볼까요? 오, 알 차 있냐? 오. 아 리버 차 전사했죠. 예. 자 이렇게 되면 또 지지가 나온다. 자 지지. 지지. 두 번째 세트까지. 네, 홍진호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프로그램은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는 방청객 여러분들입니다. 자, 차필 기성 씨가 다시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어떤 어떻게 딜을 하시겠다고? 어, 일단 시. 그 우리 해설자 해설자분의 어떤 그 말씀을 좀 저희가 좀 들었더라면 네네. 그 펑 리버에 펑만 있었으면 우리가 이겼을 텐데 그럴 거. 그래서 이제 홍진호 씨에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간이 빨리 예상외로 빨리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세 가지거든요. 게임이 세 가지요? 네, 세 가지요. 그래서 1대 1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준비를 했었던 거라. 네. 그리고 지금 방송 시간이요. 괜찮습니다. 지금 방송 시간이 한 30분 남았어요. 빨리 끝났네요. 그 30분 동안 저희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사실 이게 해보니까 근데 별로 못 하죠. 한 판 더 우리가 진짜 마지막 경기 하면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사실? 어떻습니까? 아 일단 뭐 첫 번째 한 번 더 하자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결론은 한 번 더. 4대1인데 전 솔직히 4대1로? 지금 솔직히 여기 나와서 전 스타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저 지금 마우스도 못 잡아봤는데 아. 이게 아, 저한테 좋은 팁 있어요. 네. 공짜로 그냥 홍진호 선수 해주면 좀 그러니까 네네. 뭐 여기서 애교를 한다든가 애교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해? 뭔가로 보여줘야지. 그래 보여준다면 지혜야 워킹 한번 하고 아. 이게 왜 그러냐면요 보여주나요? 이재씨가 홍진호 마음을 녹이면 그렇죠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우리가 웃고 넘길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우리 네. 백희성 씨가 노래로 네. 마음을 녹여 노래 해봤자 이거 좋게 좋아하겠습니까? 갑자기 내가 여자면은 모르겠는데 그럼요 싫어합니다 워킹. 싫어해요 싫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뭐 프로그램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프로그램이 없어지거든요 형
마지막 기회를 줘. 알겠어. 그럼 류지스가 뭐 워킹하는 거 한번 보여주시면 돼. 야, 야, 그럼 마지막 마지막. 야, 워킹. 특별히. 야, 감독 뭐해 임마. 음악을 틀어 말아. 삐지, 삐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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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직접 나오셔가지고 빨리 빨리 음악 오 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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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거 또 보자. 아, 또 이거 또 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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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차, 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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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차, 차, 차. 야, 어, 야, 와, 야. 어, 야. 좋아요. 아, 좋아. 좋아. 어. 야, 어떻게? 자, 바로 하죠. 바로 바로, 바로 하죠. 바로, 네, 바로 하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시청자 여러분. 네, 네. 어, 지금까지 있었던 어, 1 첫 반하고 두 둘째 반 무효 처리라고 마지막 경기 한 경기로. 마지막 경기 한 경기로.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오케이. 잘 들었어. 네. 어, 괜찮네. 야, 아, 네. 우리 이번에 이겨야 돼. 대신에 어, 저희가 그러면 어, 저희가 네 명이니까 4대 1 경기로 하겠습니다. 네, 네. 뭐 핸디캡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4대1이면 정말 그 자체로 정말 박빙인 것 같아요. 5분, 5분? 5분 누러시. 오케이. 5분 누러시 그럼. 오케이. 5분 누러시 없이. 5분 누러시 없이. 5분 누러시는 5분 누러시. 아 형 일단 기회를 준대잖아. 초반에서 너무 상해니까. 아, 감사합니다. 5분 누러시. 아, 엉망입니다. 오늘 쏙 빼놨죠? 아, 그래도 네, 유지 씨의 아, 제 목, 저희 목소리 나오고 있나요? 아, 예. 뭐 저희 목소리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 안 계시고요. 자, 우리 류제 씨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도 참 눈이 예고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찍한 지부터 저복장으로 오케이. 경기를 했으면 홍진호 선수의 경기력에 그래. 상당히 많은 악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데. 야, 아, 우리 홍진호 선수. 야, 근데 이게 옐로우로 아닌데. 아니, 너무 야한 말이어서 말 못 하겠다. 아, 저, 아, 어떤 말인가? 난 썩었나 봐. 에이. 완전히 썩었나 봐. 아니, 순화에 산다면 한 판에 하나 붙잖아요. 어이구 야나 꼬마 왜 말 시켰어? 나 이미지만 나쁘게. 자, 그러면 내 머릿속에 상상만으로 나 혼자 행복해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봐주실 것도 없는데 그러시면 곤란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떻게든 우리 헌금 방송국이 문 닫다 보니까 내가 테러네? 어떻게 프로그램 자체가 아까 정하신 걸로 비록 30분이지만 예 아까 정하신 걸로 한강이 오해되어 있어? 목숨을 무지했어요. 그렇죠. 형이 붙었어요. 형이 붙었어요. 존속이냐 아니면 폐지냐. 그렇죠. 예, 근데 뭐 일단은 자기들 마음대로 해. 우리는 쉬어갈 시간도 없고 원래 한 두 경기 하면은 광고도 나고 이래야 되는데 맞아요. 아, 목이 터져나가라 이러고 앉아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어쨌거나 이 중요한 거는 예. 이 4대1로 해서 이겨야 우리 헝그리 멤버도 살아남고 예. 아까 우리 노잼 PD도 정말 고맙다고 손잡았잖아요. 네. 좋습니다. 아, 예. 다시 한번 그 경기 룰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어, 백이성, 류지혜, 인진, 소희짱 이 4명의 선수가 한 팀을 이뤄서 물어 뜯을 겁니다. 무한맵에서 말이죠. 네. 어, 여러분이 흔히 이제 PC방에서 예전에 즐겼던 무한맵에서 4명의 선수가 한 팀이 돼가지고 홍진호 선수에게 다 덤... 왜 이러죠? 홍진호? 아, 아직 류지혜 씨의 포즈에서 네.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네, 입맛을 다시는 야 홍진호 그렇게 안 봤는데 아, 있나요? 그렇게 안 봤는데 야 영진호 선수 많이 외로웠을 거예요 그동안.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5분 동안 러쉬를 가지 않고 5분 이후에 어,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걸 다 그렇죠 펼칠 수 있게 제안을 뒀습니다. 그 정도면 솔직히, 공정하지 않을까. 네, 무한맵이기 때문에 솔직히 4명에서 초반 러쉬하면 이길 수 없거든요. 프로듀스가. 그렇죠. 사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질럿 하나씩만 뽑아가지고 아, 못 막아요. 정정하겠습니다. 예. 전 프로게이머 선수가 예.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아니니까요. 네. 자, 우리 현재 선수가 5분을 무러쉬로 한다. 그럼 제가 보자는 현재 그래도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자, 지금 자, 예. 자, 올스타. 이게 스타입니까? 아, 올... 허그리 올스타요. 올망이죠? 올망. 네. 아, 백희성 씨, 류지혜 씨, 인진 씨, 소희짱 씨. 네. 자, 여기서 인진 씨가 맡은 역할은 뭘까요? 어, 숙이죠. 숙이요? 네. 자, 지금 다시 헝그리 채우입니다! 콩 뉴스는 이제 안 합니다. 합니다. 아! 솔직히 제가 이기면 특별 설명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네. 아니면 만약에 홍진호 선수가 또 승리를 거뒀는데 그러면 뭔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가는 게. 여기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홍진호는 게임 먼저 이겼는데 그러면은 우리 유지의 콩 댄스 어떨까요? 아, 생각만 해도 예. 아, 죄송해요. 상상했어요. 우리 이왕 썩는 거 죄송합니다. 금요일 밤 이 시간이면 썩어도 돼. 네. 네. 금요일 밤 11시 이후부터 19분 가는 거야. 자, 지금 경기 시작 들어가죠. 네. 자, 무한맵에서 데스매치 세 번째 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아, 자, 여기 시작했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무한맵 이게 헌터 맵인 것 같죠? 네. 자 아, 일단은 컬러 한번 체크해 볼까요? 유지혜 씨가 황색, 네. 인진 씨가 빨간색, 그리고 홍진호 선수가 갈색, 소희짱 선수가 하늘색, 그리고 백희성 선수가 노랗게 텄습니다. 예. 자 그러면 위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자 이제 위쪽에 세 명의 선수가 있는데 홍진호 선수가 한 시에 또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자 홍진호 자 아, 지금 보시는 12시 지역 류지혜 씨죠. 아 11시 아, 지역이 갈색인가요? 11시 지금 마우스가 이게 11시인데 벽에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네, 지금 갈색인 것 같죠? 네 갈색이에요. 그러면 그 홍진호 선수인데요. 자 지금 현재 상황 예, 역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이 세상을 살아 때로는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 이 밤을 왜 이러고 있는가? 금요일 밤에 이 불타는 그렇죠. 밤에. 예. 그래도 우리 지금 이 헝클리 앱 TV를 보시는 분들은 예. 그래도 류지 씨 아주 멋진 모습 봤잖아요. 아, 그렇죠. 아유. 보람 있죠. 아유.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쓸데없이 술 먹는 것보다 그렇죠. 안구라도 정화하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우리 어디 이런 거 봐요? 김철미 캐스트도 좋지 않았어요? 어우 훌륭했죠? 훌륭했죠. 어디서 유지혜 옷 벗는 걸 봐? 몰카를 설치하자면 아, 어떻게 봐? 처음부터 저렇게 입고 나와서 했으면 조금 덜 했을 텐데 예. 여기서 벗으시니까 예. 아 너무 아 죄송합니다. 멀었다. 이런 발언 그러니까. 이런 발언이 될지 모르겠으면 예. 죄송합니다. 아 이거 지금 집에서 와이프도 보고 있을 텐데 말이죠. 와이프 미안해. 예. 자 다시 경기 시작했는데 12시 진영에 우리 예. 왜 말을 안 해요? 유지혜가 나오면 이 양반 유부남이 유지혜가 잡히면 말을 안 해. 남자는 예. 이런 겁니다. 자 일단은 11시 지역의 소희짱님이죠. 에이 눈 베렸다. 11시에 프로토스. 네 그 다음에 지금 홍진호 선수가 1시에 있고요. 예. 홍진호 선수는 일단은 5시 지역의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바로 이게 인진씨.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선수 유지혜 선수가 어디 있나요? 유지혜 선수 12시에 유지혜 선수가 있네요. 유지혜 선수가 저그인가요? 네 12시 한번 볼까요? 12시? 저그요. 저그 했었어요? 저그 9시 토스에 우리 백희성 씨가 있는데 이렇게 토스였어요? 되면 토스 투 저그 그렇죠. 이거 못 이긴 바 아 죄송합니다. 자 근데 무한맵이기 때문에 예 5분 노릇인데 테란이다. 예 아 그러면은 정말 강력하죠. 아 근데 지금 우리 누가 5분 체크하죠? 다 유지혜 때문에 넋이 나가서 더러운 자 우리 작가님 5분 체크하고 있나요? 아, 그럴 리가 없어 저 양반이. 왜 지금 스톱워치를 키냐고? 지금 내가 봤는데 같은데? 지금 키는 것 같은데요. 어디서 밑장 빼면 소리가 다른 거 몰라? 구라치상으로 손목까지 날아가. 3분 남았다는 우리 작가님. 아, 또 잡혔어. 유지혜가 잡히니까 컴퓨터 석. 근데 우리 유지혜 선수가 이 더러운 컴퓨터 게임하기에는 복장이 너무 예. 아, 아찔하네요. 예, 저 정도는 해줘야지. 말을 해야 되는데 말문이 막히니까. 예, 우리 컴퓨터 그렇지. 우리 컴퓨터 서면 무조건 유지혜로 넘깁시다. 진리야. 이게 줌인 좋지. 야, 어이 근데 아래 탑이 안 나오니까 되게 하네요. 그죠? 저 썩은 거 아니죠?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시는 거죠? 자, 시청자 여러분께 근데 잠시 진짜 죄송한 하나 말씀드려야겠네요. 자꾸 컴퓨터가 멈추다 보니까 예. 원활한 게임 진행을 못하는 게 돼서 컴퓨터가 섰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게 알 뻔했어. 그러니까. 네. 컴퓨터가 멈춘다. 멈춘다. 우리는 심장이 멈추는 거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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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선생님 이상하잖아요. 예, 지금 그 금요일 밤 11시 이후는 19금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우리 담당 PD님? 어차피 프로그램 문 닫을 건데 뭐. 착한하게 저지르고 샥 닫지 뭐. 자, 지금 보시는 또 홍진호 선수의 개인 화면이죠. 1시에 네. 이제 뭐 5분 노릇이기 때문에 네. 초반부터 입구를 막고 시작해야 예. 아주 수월하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진호 선수가 테란이고 유일한 테란이고요. 나머지 지금 저그들과 프로토스 둘이 이제 5분 후에 유닛을 모아주고 갈 겁니다. 사실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거든요. 프로게이머와 일반인들이 경기를 했을 때 일반인들 중에 좀 회사에서 한다는 분도 한 3대1까지는 쉽게 이기는 거 봤는데 4대1은 진짜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무한맵에서 무한맵이니까 안 나가고 계속 자원이 수급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 유한맵 같은 경우는 자원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홍진호가 마음 먹고 버티면 내일 아침 9시까지 할 수 있어요. 밤새도 할 수 있어요.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뭘 노리는 거냐면 다음 주 금요일까지 프로그램 폐지 안 하겠다는 얘기야. 한 주도 안 하겠다. 계속해서. 연장. 네. 이러면 문을 못 닫겠지. 문을 안 닫는 거지. 못 닫는 그렇지. 거지. 자, 입구 이제 배럭 찍고. 네. 입구를 막고 있는. 아, 지금 우리. 그거 우리 작가가 시계를 줬는데 아까 일다 누른 거야. 늦게 누른 거야. 이거. 그렇지. 아까 3분 네. 남았다고 그랬는데 네. 이제 2분 30초 2분 22초. 2분 22초. 야, 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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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떻게 그때 딱 봤어. 야, 자 일단은 일꾼이 와서 상황을 살펴보이는 모습이고요. 근데 와 정말 우리 소유장님은 예
정말 게임할 때 진짜 진지하시죠. 진지해요. 네. 저런 분은 솔직히 그 스튜디오에서 말을 굉장히 잘하시지만 다른 예. 다른 어떤 일을 해도 이렇게 게임할 때 집중하시는 거 보면 예. 잘하시고 집중도 잘하실 것 같아요. 연애할 때 저렇게 진지하면 좀 무거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럼요. 유부남이 왜 그러세요? 네. 자, 자 이제 가스가 올라오고 예. 아 더블 커맨더를 예, 더블 커맨더 오랜만에 어. 들어보는 얘기네. 왜냐하면 아까 다 일찍 끝났기 때문에 더블 커맨더라는 걸 상상할 수가 없었는데 그렇죠. 더블 커맨더라는 걸 하네요. 오래 살고 볼 일이네요. 네, 우리 예전에 이제 예 이영호 선수가 이영호 선수 야. 이영호 선수가 정말 좀 잘 나가는 더블 커맨더로 정말 예. 장악했죠. 이름에 예. 호자 들어 자 정신 차리시고 정신 차리시고 일어나면은 게임하면 전혀 도움이 안 돼.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우리는 멈추는 거지. 나를 울감해왔던 사슬을 벗어 던져버릴 수가 없는 거야. 자, 이제 제 게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으니까 예.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구에 투배럭을 짓고 벙커를 짓고 예. 자 정찰을 하고 있죠. 야 나름 이제 좀 하네요. 어, 역시 오. 소유장 선수도 예. 넥서스 투 넥서스를 찍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백이성 씨는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소외된 모양이에요. 아, 우리 백이성 씨는 왜 안 보여주죠? 자, 일단은 5분은 다 지났습니다. 자, 백이성 선수 5분은 지났어요. 5분 아직 안 지났죠. 1분 남았는데요. 아 그런가요? 그런가요? 아, 예, 뚝딱뚝딱 가고 있잖아요. 유재가 잘못했네. 네, 유재가 잘못했어. 자, 이제 다시 9시로 마지막 정찰을 가게 되면 백 아 9시 그렇죠, 그렇죠. 정찰을 가게 되면 백이성 선수 저만큼 썩으신 분 또 계시네. 충성이라는 분 애국가 불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자들이 왜 웃지? 여자들이 왜 웃지 애국가에? 야 이사 홍진호 팬들은 역시 대단해. 아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김철민 캐스터가 유재 씨를 보고 정말 예. 정신 차리시고 이제 중계를 하셔야죠. 아 그렇군요. 그렇죠? 중계하면서 그냥 지금 게임을 중계하러 예, 예, 온 거기 때문에 예예 예. 이 여자가 요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여자를 멀리하라 했단 말이야. 중계할 때는 특히 예. 자, 홍진호의 맘에 자, 이제 5분이 지나갔죠. 이제 네. 이제는 공격을 하면 됩니다. 자, 타이머 완료. 지금 알람이 떴어요. 자, 들리시죠? 네. 자, 이제 5분이 끝났습니다. 5분 누구든 간에 러시를 갈 수 있어요. 먼저 홍진호 선수. 그러니까 홍진호가 이기려면요. 한 집을 먼저 털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6시 유지현의 집인가요? 유재 씨 선수죠. 유재 선수. 아, 이거 지금 선수. 유재 씨 선수는 뭔가요? 유재 씨 선수의 집입니다. 12시. 유지만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유지. 유지가 잘못했네. 자 아, 유재 선수 자 그러면 여기를 누가 왜 안 도와주나요? 왜 안 도와주죠? 왜 안 도와 유재가 아닌가요 12시? 만 백이성이에요? 인진신가요? 아 12시가 인진? 그럴만하네. 인진네 집이었답니다. 인진십니다. 넌 망해라. 네가 희생인 양이다. 아 우리 지금 자막에 네.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예 네. 12시가 인진이랍니다. 네, 12시가 인진이고 예 예 아 아 일부러 이 아이디 아~ 그런 잡수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12시 털리는 게 인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 홍진호 선수가 유지 씨를 그러면은 나머지 3명은 홍진호를 털어야죠. 자 우리 지금 5시 지혜가 우리 5시가 류지혜 선수 5시가 선수. 유지혜 선수인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5시가 유지혜 맞아요? 5시가 유지혜? 맞답니다. 예, 네. 둘이 바꿨답니다. 둘이 예, 바꿨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아 우리 인진 엘리 되나요? 엘리 되나요 혹시? 가스통 남겨줘야죠. 저쪽 해체리가 더 있기 때문에 오 저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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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왜 홍진호 선수의 한시 지역에는 아무런 빨간 점이 안 들어오죠? 아 지금 다들 1급 뽑기 바빠요. 자기 먹고 살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아 야, 이렇게 되면 안 되지. 팀플은 프로그램이 폐지될 만하네. 네, 이렇게 팀워크 안 맞아서요 어디? 오 캐논! 캐논! 캐논 러쉬! 야 캐논! 백희성 선수! 아 근데 캐논을 쓸데없는 곳에 지었죠? 그렇죠. 시간이랑 탱크가 나오면 아무 짝에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아 저거 한시 앞에 지어도 무서워. 한시 앞에 지어야 되는데 무서우니까 3시에 아무도 없는데 3시 지었죠? 예 지금 게스트톡에 막 4명 4마리 5마리 달라붙었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자 일단 12시에는 털렸고요. 자 1시로 11시로 갑니다. 11시의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소유장 선수인데 이거 소유장 선수 일단은 인진 거의 아웃됐고요. 인진 네. 그러기 상태 11시 누구죠? 소유장 선수 아 아무것도 없나요? 뭐야 다크? 이게 뭐야 그건 내가 할 소리고요. 이게 뭐야 뭐야는 내가 할 소리고요. 진짜 왜 니네들이 얘기합니까? 이게 뭐야 아 이거 5분이 지났다고 예, 저희가 알려드렸는데 속임수를 쓰기에 선수들이 막 아이들 바꿨다고 합니다. 지금 또 털리고 있어요. 11시 털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1시로 가야지. 캐논을 깔면 뭐하나. 아 이거 캐논을 이어가고 있는 건가요 설마. 아니 그러면 저기 아두까지 올라갔으면은 템플러까지 다크가 나와야죠. 다크는 어디 갔습니까. 다 커서 나오나요 그러면은. 어렸을 때 뽑아야지.
자, 이거 솔직히 지금 다크가 나와서 막는다 하더라도 예. 아, 이게 힘든 상황인데요. 또 쓸데없이 진지한 표정 짓고 있네. 지금 뉴스, 가장 소유장 잘하는 선수. 소유장 선수가 예, 여기 소유장 선수가 집 갔죠? 이제 야, 저글리 아, 왔어요. 저글리 왔어요. 바람도 안 뜬 저글리죠. 저글리 희생정신. 야, 줄초상이라고 하죠, 저거 보고. 던지기. 던지기. 네 지금 던지기 하는 기가. 자, 가스통 빼고 모조리 씹어 먹어줄게. 또 스턴 상태 빠져있는 유지혜 씨.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방송 몇 주 했죠? 5주나 했어요? 5주째입니다. 아이고, 5주째. 많이 힘드셨겠네. 자, 이거 정말 네. 프로그램이 계속 지속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점점 치닫고 있습니다. 나왔잖아. 그 길빵님. 아니, 이 시간 동안 뭐 한 거야? 줄초상. 가스통 빼고 모조리 씹어줄게. 자. 네. 야, 들어왔어요. 최고지용님, 소희짱님 스타 좀 한다고 하셨는데 뻥이셨구나. 다크가 왔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피해가 너무 크죠. 그래도 네. 아직 2대2입니다. 아, 2대1입니다. 야, 진짜. 분명히 이 시간 동안 9시에 있는 우리 백희성 선수하고 5시에 있는 류재 선수 많이 네. 컸을 거예요. 탱크 나왔기 때문에 네. 일단은 맞습니다. 이게 무한맵이기 때문에 자원이 안 떨어집니다. 잠시 후 배틀 나오거나 핵 떨어질 수 있어요. 네. 네. 아! 자, 아, 일단은 11시 박살 났고 12시 박살 났고 5시는 레어도 안 간 것 같은데요? 5시는 드랍씬 나오면 다 털려요. 아, 우리 콩진호의 드랍씬 나오나요? 예. 자, 기다려라 유지해. 콩진호가 간다. 이거 있죠? 기억나십니까? 네. 자, 뭐죠? 근데 그게 뭐죠? 세르게이. 아, 죄송합니다. 옛날에 그 온게임 내에서 세르게이. 아, 죄송합니다. 손발 다 퇴결할 만한 그런. 그렇다고 핸드볼 왜 떨구세요? 자, 지금 드랍십이 이제 우리 가죠. 네, 자 이게 백희성 선수의 집인데 네, 네. 백희성 집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캐논을 지금 아, 드랍십 나옵니다. 야 왔습니다. 자, 9시에 떨어졌죠. 야, 9시 난리 났습니다. 9시 본진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럴 때 드라곤이 출격해보면 어떨까. 드라곤 정말 그 이름 불러보고 싶네요. 네. 드라곤 아, 여기 지금 드럽다 라는 표정이고 자, 네. 우리 캐논을 정말 쓸데없는 아니, 네. 네 솔직히 여러분 아니, 4대1 무한이면 이길 것 같지 않았어요? 저도 있습니다. 엉망입니다. 네, 솔직히 네. 이 정도는 이겨줘야 되거든요. 무한맵이니까 예. 야, 문 열었어요. 자동문 아, 열렸습니다. 네. 야, 홍진호 선수의 빠른 네. 손놀림 여러분 실시간으로 보겠습니다. 바이오닉은 예. 가라 이제 네. 메카닉으로 갈아타고 있는 그렇죠. 우리의 홍진호 네. 홍진호는 화면에 단 한 번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그냥 그 아까부터 그 표정이었기 때문에 자 시끄러워요. 이제 센터 이제 실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네 나갑니다. 나가면 이제 거의 예, 이 병력 세지 탱크 함께 나오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병력은 없다 봐야죠. 아시잖아요. 어 공진호 드랍십. 네 얼마나 아, 그동안 이묘한을 생각하면서 나도 한번 드랍십 써볼 걸 이런 생각을 지금 원없이 어 로커. 이야 아, 저렇게 막으면 다 죽죠. 그렇죠. 다 죽죠. 자 가야 다 죽죠. 뿅 바로 바로 결정. 장판파! 자, 정말 아쉬운 순간입니다. 네, 아~ 이것도 쥐어짜서 만든 러커였는데 자, 역시 예. 센터를 공격 당하면서 예. 본진을 공격하니까 미처 대처를 못하네요. 그렇죠. 센터의 캐논 박은 생각 자체가 팻 아, 사실 사실 아마 그 욕지가 됐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은 왜요? 그 카메라가 안 잡히는 순간에 이 우리 유태따님께서 네. 네, 뭐라고 한마디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근데 사실 진짜 뭐라고 좀 격려해드리고 싶은데 다 진지해졌죠. 아무튼 이제 게임이다 예. 보니까 예. 아 이제 경기가 많이 기울었어요. 자 뮤탈리스크 떠는데 자 이거 누군가요? 이게 류지스. 야 류지의 뮤탈리스크 뮤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뮤짤? 뮤짤 아 정말 뮤짤. 오랜만에 듣네요 뮤짤. 뮤짤. 어, 자 오버로드 묶였어. 오버로드 묶였어. 뮤짤 뮤짤 한 마리. 어디서 배우 들은 거 있어? 들은 거 있어? 뭉치기냐 이게? 아, 자, 그래도 이건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죠. 막고 가야죠, 그럼. 자, 막고. 마리 한 마리. 어, 컨트롤하죠. 아, 네? 안타깝습니다. 진짜 제가 대신해주고 싶네요.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진짜, 야, 진짜 정말 안타까워요. 속이 터지죠. 네. 야, 이거. 예, 요즘 그 뭐 혈압약 같은 거 드시지 않으시죠? 아, 좀 위가 아파가지고. 야, 큰일이네. 위통 때문에. 사람 여러 잡겠어요. 자, 이제 우리 백희성 예. 선수만 남은 것 같은데. 이런 게임을 우리가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게 금요일 밤 이 시간에. 우리 무슨 죄입니까? 솔직히 이 타임에 제가 용병을 간다 하더라도 예. 이기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예, 암 걸려. 저는 그래 봤습니다, 한번. 예. 아, 예.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를 급투입 시키다. 급투입? 라는 지금 이 대목에 들어가면 이길 수 있어요, 혹시? 아, 이거 이 대목에 들어가면요? 진짜? 들어가면요? 진짜? 이 들어가면 이길 수 있을까요? 아, 근데 홍진호가 너무 컸기 때문에. 아니, 근데 아직 9시하고 11시 남았잖아. 도움이 안 되잖아요. 9시는 도움이 안 된단 말이야. 도움이 안 되는데 내가. 야, 이거 제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한번 진짜. 백희성 감독님. 저기 장진남 긴급 투입. 자, 이거 진짜 극약 처방. 야, 극약 처방. 장진남 투입입니다. 자, 그럼 백희성 감독님은 나와서 해설하세요. 뻘짓하지 말고 바깥 해야지. 너도 하고 계세요? 자, 유지혜 씨가 해설한다고? 나 그럼 말 못하는데. 어머, 진짜 오고 있어, 진짜. 어머. 안녕하세요. 네, 유지혜입니다. 여러분, 귀가 빨개지네. 유지혜 씨가 옆에 앉았습니다. 네. 한 두 시간 하세요. 하세요, 그냥. 오늘 뒷일 없으니까 다 취소하지. 야, 고생 많으셨어요. 네. 예. 어떻게 해? 참, 어? 남자들이 의리가 없어. 헝그 의리라고 그런 프로그램이 그런데 의리가 없어서. 유재 씨가 지금 게임 하시면서 고생 많았죠? 네. 네. 마음껏 얘기하세요. 저한테 아, 우시면 안 되고요. 여기 물이나 여기 수지 대신에 500cc짜리 네, 맞나? 네. 어떻게 그라도 드시면서 네. 우리 자 뭐야 이게? 끝났어. 장진남 엘리 앉아 있어 그냥. 앉아 있어. 왜 나와 그냥? 자, 유지혜 해설위원. 네. 자, 일단은 유지혜 해설위원입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예전부터 네. 스타크래프트 굉장히 좋아하셨잖아요. 네, 좋아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홍진호 선수를 이기기가 쉽지 않겠죠?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같은 팀 동료들에게 욕 한 바가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못하지만 정말 예. 진짜 이건 애초에 그냥 이 위쪽에서 예. 폐지를 시키려고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걸 작정하고 왜 하필이면 하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존속이냐 폐지냐를 놓고 스타크래프트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저도 모르겠어요. 왜 홍진호 씨를 데리고 온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거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말 한마디에 뭔가 굉장히 통안의 그런 한마디가 묻어있는 유재 씨가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데, 이야. 너무 슬프네요. 네, 철민형 시선 봐야 된다. 이 제가 그런 경험 많이 눈 한번 잘못 떴다 그때 카메라가 찍혀가지고 그런 사람으로 낙인 되는 경우가 많아서 예, 이제 좀 뒤로 좀 빠져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깨 너머로. 아 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죠 저희 경기가? 망했나요?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네, 뭐 끝날 때 되면 끝나겠죠. 우와, 디펜시브 매트릭스 누구야? 이야, 홍진호의 디펜시브 매트릭스. 자, 지금 백희성 선수가 아마 프로토스를 잡고 경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그런데 저는요 좀 높게 살 거는 이 시간까지 버텨 지지 남자 지지 선언 됐습니다. 그냥 하지. 네, 경기 끝났나요? 끝났습니다. 네, 경기 끝난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손이라도 한번 네 나오지 마.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존속이냐? 예. 자, 일단은 뭐 계속 하나요, 홍진호 선수? 방금 오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일단은 우리 장진남 해설위원 우리 마무리 지어야죠. 예. 자, 한 선수씩 지금 이제 경기석에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습니다. 경기를 중계를 하시기도 하셨고 직접 들어가서 이제 경기도 하셨는데 너무 많이 망가졌죠. 갈 때까지 갔습니다. 네, 아 제가 들어갔는데 네, 일단 마우스도 예. 제가 쓰던 그런 느낌이 막 그게 아니라서 예. 좀 어려웠는데 솔직히 엘리를 시키래. 아, 괜찮습니다. 아, 다 서서 앉아 있다 보니까. 아니, 앉으세요. 이게 어려운 걸 하셨는데. 아니, 전 여기서. 아니, 괜찮아, 일로 오십시오. 아, 유재 씨 옆에. 이쪽으로 오세요. 네. 아, 너무 크신데. 우리 주인공이 가운데로 오시죠. 아, 예, 홍진호 선수. 제가 옆에 오세요. 아, 제가 이제 마이크도 대드리고 이래야 되니까. 자, 일단 마이크 받으시고요. 누가 받? 예, 마이크 받으시고요. 아, 자, 이렇게 해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면 뭐. 네네네. 저희가 일어나세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정말 조금의 어떤 그 뭐랄까 드론을 조금 두 개 정도만 더 만들었더라면 할 수 좀 이겼을 법한 정말 아슬아슬하게 저희가 3대 5로 졌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네, 아슬아슬하게. 아. 근데 정말 정말 저는 하면서 대단했던 게 홍진호 씨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 네. 저는 이길 줄 알았거든요, 사실. 저도 이길 줄 알았는데, 네. 오 날카롭던데. 조금의 타이밍 그것도 이것만 있으면 막 쳐들어오고 틈을 안 줘. 아 가스가 아. 5원 모자랐어. 5원. 5원. 가스 5원만 더 있었으면 이겼는데 네. 5원이 모자라가지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3대 0으로 대패를 했고. 일단 홍진호 씨 이렇게 저희가 네네네. 이렇게 4대 1 경기를 하고 뭐 1대 1 경기라고 2대 1 경기를 했지만 저희가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되는 게 정말 이렇게 스타클래프트를 홍진호 씨와 할 수 있었다는 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자, 야, 정말 멋있었고요. 자, 이제 홍진호 씨 이제 이렇게 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도 사실은 좀 더 좀 네. 핸디캡도 주고 좀 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네. 저 역시 오늘 내기가 걸렸잖아요. 그렇죠. 표류를 화차라는. 그렇죠.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네. 네, 그래서 저를 순간 그렇게 궁지에 몰아넣으니까 아, 저도 모르게 열심히 한 것 같고. 아 그럼 SNL을 저희가 하차 얘기 안 했으면 저희한테 져주셨을 겁니까? 아마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래요? 아니, 왜 그럴 수 있니? 이미 뭐 시간 지났어. 아니 아까는 좋아하는 구조 왜 또 나한테 그래? 뮤직뱅크 갈라 그래. 뮤직뱅크. 아이 자기는 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할 게 없어요. 쉬워요 우리는. 자, 네, 그래서 네. 열심히 했고 아까 중간에도 장진남 선수가 갑자기 들어오더라고요. 네. 저 원래는 엘리를 안 시켰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접속에 엘리 시켰습니다. 뮤탈 몇 마리 여섯 마리 만졌다고 엘리 시켰어요. 와 아, 정말 잔인해.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기 질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를 다 없애고 했기 때문에 정말 아쉽지만은 오늘 제가 이겼던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세 번의 경기를 했잖아요. 솔직히 네. 세 번의 경기 중에 그래도 좀 약간 심장이 쫄깃했을 경기. 저는 첫 경기가 좀 놀랐어요. 가스가 5원이 모자랐다니까 가스가 5원이 아, 안타깝네 이게. 첫 경기가 제가 프로게이머 생활을 10년 넘게 하면서 이런 매비를 처음 봤어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역동네 스타일이었나요? 그래서 제작자가 접니다. 이게 뭔가 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네. 들어가 보면 안다고. 그래서 맵 좀 보고 와도 되나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나가면 지는 거라고. 아 그런가 알겠습니다. 해서 시작 딱 했는데 네. 바로 앞에 있는 그래서 내가 봤거든요. 아, 랜덤 하신다면서 2초에 적을 바꾸는 거예요. 네네. 그러고 맵을 딱 보고 아 이거 무조건 사드론이다 해가지고 바로 제가 이제 섞어지고 오히려 홍진호 씨가 드론으로 공격을 해보셨어요. 제가 이제 SCV로 공격을 했죠. 네, 제가 이제 적으다 보니까 네네. 사드론에 그런 좀 취약점을 알고 있거든요. 초반에 1군어시에서 네. 네. 홍진호 씨가 정말 심장이 쫄깃할 정도의 긴장되었지만 우리 인진 씨 마우스 하나로 하는 걸 보고 졌다라고 아니 단축키를 안 눌러요. 왼쪽 손을 쓰질 않더라고요. 저도 쓴다고. 아, 왜냐면은 이제 프로게이머 씨가 하시니까 그리고 또 저한테 또 지면은 네네. 또 이제 위상이 또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위상이 떨어지는 게 낫습니까? 네가 프로그램 없어지는 게 낫다. 위상이 떨어지는 자신을 생각해야지 자신을. 위상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어찌 됐든 저희가 프로그램 폐지를 약속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폐지가 됐는데 지금 류지혜 씨는 지금 멘붕 상태입니다. 아 지금 더 멘붕이 있는데요. 아까 네네. 들어가실 때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과 약속한 게 있었잖아요. 어떤 약속? 이번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4대 1로 해도 지면은 네. 류지혜 콩댄스를 보겠다라고 콩댄스 기억하시죠? 아, 그걸 했어요. 예. 네. 그렇게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는데. 근데 콩댄스를 저희가 본 적이 없잖아요, 콩댄스. 사람들은 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홍진호가 먼저 시청을 보이겠죠. 홍진호 씨가 이게 이거는 네. 제 팬들의 입장에서 봉인됐어요. 네. 아, 너무 요즘 알겠습니다. 자주 해가지고 아, 네. 퀄리티가 떨어졌습니다. 좀 흩었어요. 저 연말에 하고 와야 돼요. 아 근데 이겼으니까 네. 한번 콩댄스 한번 보여주세요. 그 이겼는데 왜 하죠? 졌으니까 세레모니 있죠. 세레모니. 기념으로. 기념 세레모니. 두 번째로 우승한 기념. 형 우리 프로그램 없어졌다니까 지금. 저희 기념으로 콩댄스. 그래도 류지혜 씨 콩댄스도 따라하죠. 아. 따라해야 돼요. 네네. 따라하십시다. 네. 나중에 각자 우리 PD랑 만나서 네. 다 그런 프로그램 저희 뭐 그 친구 있잖아요 누구지? 네. 그 친구 아 그 소름 하잖아요. 아 정지철 PD님? 아니 네. 소름 하잖아요. 남해 씨. 네. 그럼 남해 씨랑 류재 씨 같이 해요. 일단 그럼 끝나고 술 한잔 하시죠. 그럼 끝나고 술 한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아 콩댄스 보여주세요. 마지막인데 아 우리 망했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없습니다. 이것만 이게 끝입니다. 다 같이 하면서 마무리 좀 되겠네요. 아, 아니 근데 우리 저기 일단 여러 가지 말 하고 있지만은 네. 4대1 진 거를 창피하지 마세요. 저는 프로게이머 갖고 그렇죠. 제가 대전에서 처음 올라올 때 제가 친구들하고 7대1로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아, 처음 올 때 때문에 네네. 프로는 이기기 원래 힘들으니까 저희가 프로를 이긴 게 지금 가슴 아픈 게 아니라 아, 폐지 때문에 가슴 아픈 거예요. 폐지는 뭐냐? 네. 네. 뭐
아, 할 말 없네요. 네. SNL 자리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럼 피디님께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프로그램의 어떤 퀄리티를 위해서 두 분을 모셨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진행하시면서 너무 재밌었는데. 네, 굉장히 즐거웠고요. 네. 진짜로 뭐 네, 장난스럽게 한 거 여러분께서 좀 뭐 불쾌하셨다거나 이렇다면은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프로그램이 안 끝나 저희가 다음에 또 이런 복수전 같은 걸 할 때 중계라로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못내 아쉽습니다. 잠깐만 하지만 그만큼의 시간이 비었기 때문에 편성이 비겠죠? 네네. 뭔가로 메꿔지겠죠? 네. 한가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처음 뵌 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서 고맙고요. 오랜만에 주실 수도 없고 당연하네요. 그래도 네. 아쉽네요. 아쉽죠. 마지막 부분 그 의리 예치고. 네네네. 아 맞다 콩디스 봐야죠. 네. 아 콩디스. 아 저희가 했어요. 보긴 했어요. 아 했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그 음악 한번 틀어주세요. 저희가.